안녕하세요. 캐치업 스윙 자유형 첫 번째 시간입니다. TYM 비기너 시리즈로 기본기 잘 만들어 두셨나요? TYM에서는 각 영법의 기초 형태를 배웠다면 캐치업 스윙 중급 시리즈에서는 각 영법의 물을 타는 방법, 느낌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시간인 만큼 킥 동작을 한 번 더 잡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발목 및 무릎을 잡아주는 근육에 안정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속도와 힘보다는 동작에 집중해서 조절해주세요. 지탱하는 다리는 블럭 위에 두고 움직이는 다리는 그 옆으로 두세요. 업킥 때는 다리가 펴져야 하고 프랩 동작에서는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무릎이 살짝 굽혀집니다. 그리고 다운킥 때는 발목에 스냅을 써 끝까지 물을 밀어내야 돼요. 아이고, 중심 잘 잡으세요. 업킥, 프랩, 다운킥 반복입니다. 업킥 할 때는 이렇게 무릎이 굽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프랩 동작이 없어도 안 돼요. 뒤에서 왜 안 되는지 다시 설명할게요. 거울에 서서 여러분들도 촬영해 보시고 저와 같은 흐름이 나는지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러면 물속에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물속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물을 밀어내는 느낌을 더 잘 느껴볼 수 있습니다. 블럭이 없는 관계로 지탱하는 다리는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업킥부터 시작합니다. 무릎 펴고 업킥, 프랩, 다운킥. 이 동작이 눈 감고도 생각하지 않고도 나올 만큼 제자리에 서서 연습해주세요. 업킥할 때 무릎을 굽히면 이런 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랩 동작이 없으면 이러한 킥을 하게 되겠죠. 지금 보이는 킥은 버티컬 킥이라는 건데요. 보통은 깊은 물에서 해야 하지만 제가 촬영한 수영장은 1.3m라 뜨기가 쉽지 않고 엉거주춤하네요. 버티컬 말 뜻대로 허리를 펴고 수직 자세로 갈치처럼 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킥을 하면 평소에 신경 쓰지 못했던 업킥의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유형 발차기는 저변 킥과 같다고 많이 이야기했었죠? 두 다리를 붙이고 몸통의 상하 움직임을 풀면 지금처럼 저변 킥이 됩니다. 이렇듯 자유형 킥 하나만 잘 잡아두면 저변 킥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버티컬 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마 많지 않을 테니 지금처럼 제자리에 서서 업킥, 프랩, 다운킥을 많이 연습해주세요. 횟수는 각 양발 50회씩 4세트를 해주세요. 마지막에 발등과 정강이로 물이 밀리는 느낌과 업킥 시 다리 후면으로 물을 밀어내는 느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영상인데 여러분께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동작을 해보시고 어땠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 감사합니다.